오늘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왕시. 산세 좋은 곳에 위치한 가게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 맛있나요, 여기? 아, 네, 맛있어요. 지금 어떤 음식이에요? 세 번 구워서 나오는 불고기라고. 네? 여기 불고기 짱이에요. 안양과 의왕 사이에서는 그래도 맛집이라고 꼽히는데요. 보통 불고기라고 하면 소고기를 양념에 구워 먹는 음식을 떠올리지만 그렇죠. 지금까지의 불고기는 싹 잊혀질 정도로 남다른 비주얼. 아, 네. 이게 정말 불고기라고요? 이게요? 불고기 하면 소고기 하지만 이곳의 불고기는 색깔부터가 심상치 않다. 손님들은 이미 무아지경. 아우 맛있네. 시키신 거 뭐예요 이거? 삼군 닭불고기요. 첫 번째는 그릴에서 겉면을 바삭하게 굽고 두 번째는 순향이 고기에 배이고 속이 익을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는 양념과 함께 프라이팬에서 구워서 세 번을 굽는 특별한 불고기. 이것이 바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 구운 삼국 닭불고기입니다. 빨간 양념을 입은 모습이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요. 신기한데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닭불고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까 눈이 매운맛이 많이 맵지도 않으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숯불 향이 좀 많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육즙이 씹으면 씹을수록 확 나오려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여기는 쌈 채소하고요. 숙주 고기를 적당량 그거에 맞게 해서요. 이렇게 쌈을 싸서 먹으면 자동으로 엄지엄지 척척척. 와. 뿐만 아니라 하얀 쌀밥에 양념을 넣어 쓱쓱 비벼 먹으면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맛이란데요. 이 묘한 이 매력에 빠지면 자꾸자꾸 생각이 나요. 충분히 2시간을 기다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불고기. 맛의 비밀을 찾아 우리의 두건 PD 출동하라! 출동! 아, 괜히 멋있어. 아, 점점 긴장돼. 맛봐야겠죠? 불파리사에서 이제 김도 많이 나고 빨간 비주얼 자체가 약간 식욕을 자극을 하는데 매워 보이는 요새 멘트도 많아. 매운 못 먹잖아요, 근데. 깜지 몰라요. 매콤 매울 것 같은 오늘의 음식. 한입 크기로 먹기 좋은 닭고기와 아삭아삭한 숙주까지. 드디어 한입 맛을 보는데요. 우유 약간 튀겨나는 거 아니에요? 매콤한가요? 벌써. 약간 진짜 엄청 매콤합니다 이거. 숙주를 넣은 게 정말 이게 신의 한 수 같아요.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그 아삭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이색적이면서도 되게 끌리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 묘한 매력에 있다는 닭불고기 맛의 비밀은? 일단 고기부터 보여주는 주인장. 어머나 이건 닭다리 아닌가요? 아 다리살만? 다리살이 제일 맛있잖아요. 식감도 제일 좋고 기름기도 적당해서 저희는 통 다리살만 사용하고 있어요. 닭 중에서도 다리 부위만 사용해 식감과 부드러운 맛을 살렸다고 합니다. 세 번 굽는다는 닭불고기. 처음은 그릴로 5분간 구워 겉면 익혀 육즙을 가둬줍니다. 우와 제대로 구워졌는데요. 그러네요. 자, 이번엔 수채 구울 차례. 아, 이거 신기해요. 근데 숯 모양이 참 다양하네요. 비장탄은 화력을 높이고 맹그로브 수채는 훈연 담당. 참나무는 고기를 익히는 용도라는데요. 세 가지 수채를 함께 사용해야 향과 맛까지 굿굿굿. 이렇게 10여 분간 숯에서 구워주면 고기에서 숯향이 나는 건 물론 소까지 제대로 익는답니다. 오. 돌아가는 기계에 구워주면 짜잔! 이대로 먹어도 참 맛있겠죠? 그러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 익은 닭고기를 한입 크기로 잘라준 후에는 보기만 해도 침샘 자극하는 빨간 양념을 아낌없이 올려주는데요. 한 번 더! 프라이팬에서 3분간 양념이 잘 배도록 볶아주는 게 세 번째 굽기. 빨갛게. 그런데 분명 양념에도 맛의 비밀이 있을 터. 아 그렇겠죠. 저희는 고춧가루를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참 매운맛을 내는 고춧가루 하고요. 맛있게 매운맛을 내는 청양고춧가루 하고요.
식감을 위해서 일반 고춧가루를 세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입자가 굵은 고춧가루는 물에 잘 풀어지지 않아 씹을 때 식감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고추장과 간장을 섞은 다음에 세 가지 고춧가루를 섞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백포도주까지 넣어주면 양념장 완성! 세 가지 고춧가루를 섞어서 맛있게 맵다는데요. 양념이 닭고기에 쏙쏙 배이도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분간 볶아줍니다.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숙주로 기초 공사를 해주고요. 세 번 구운 닭불고기를 올려주면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삼국 닭불고기 완성이요. 채소와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면 입안에서 행복이 뿜뿜뿜. 아, 저 자리 있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인기 음식이 있다는데요. 응? 자, 여기 예약한 거 하나만 주세요. 예약이요? 예약한 게 뭐예요? 아, 이거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나올 수 있는 음식이에요. 한 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고요? 뭘까요?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데. 와! 이건 통닭 아닌가요? 와! 그냥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통닭 같은데요? 에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통닭 안에 그 누룽지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이 누룽지까지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오! 누룽지 어디 있어요? 뭐든. 어디? 어디요? 갈고 들쳐보면 숨어있는 누룽지 발견! 아주 그냥 딱 걸렸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삭한 누룽지와 닭구이의 만남! 누룽지 닭구이입니다. 요거 제대로 먹으려면 처음엔 따끈한 닭구이에 살코기를 한입 가득 먹어주고요. 그 다음엔 누룽지를 한 숟갈 먹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답니다. 맛있으세요? 아, 너무 맛있어. 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입맛에도 찰떡입니다. 치킨이 신경 쓰지 않고 여태껏 먹어본 치킨이 가장 맛있어요. 믿습니다. 100개 넘게. 아이고. 진짜 맛있어요? 네. 닭과 누룽지의 조합, 그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누룽지. 한입 가득 먹어주면 그 반응은? 맛있다. 살려있는 누룽지. 아, 이게 환상이네요. 적인 누룽지 닭구이 맛에도 분명히 비밀이 있을 텐데요. 궁금하다 궁금해. 이게 누룽지 닭구이 비법이에요. 어디 담겨 있네요? 어머나, 물 속에 퐁당 빠져 있는 닭. 그런데 어쩐지 물 색깔이 수상한데요? 황기, 당기, 엄나무 등 여덟 가지를 넣고 달인 물이에요. 그 정체는 바로 여덟 가지 재료를 넣고 달인 물이라는데요. 여덟 가지 약초들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시간 동안 끓여주면 진하게 우러나는 약촌물. 이 물에 닭을 12시간 이상 넣어두면 닭의 잔대가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약촌물로 비린맛을 잡은 닭 속에 찹쌀과 대추를 넣어준 후 가지런히 꼬챙이에 끼우면 구울 준비 끝! 참나무 장작으로 구워 향을 입혀줍니다. 야. 그럼 지금 얼마나 구워야 되나요? 한 70분 정도 구워요. 오! 70여 분간 뜨거운 불 마사지를 받고 나면 기름은 쭉 빠지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닭구이가 완성됩니다. 진짜 맛있겠는데요? 진짜 자극적이잖아요. 진짜!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닭을 자른 후 뜨거운 돌판 위에 다시 한번 올려주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손님들 칭찬 가득한 누룽지가 완성된다네요. 그렇다면 손님들은 닭불고기와 누룽지 닭구이를 먹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다고 답했을까요? 투표 결과! 90분! 30분이 가장 많았고 1시간도 좋다는 의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 17분 계세요. 기다림도 즐겁게 만드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기다려야 제맛은 앞으로도 쭉 출동합니다.